마라나타.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4주간 동안 매일 새벽 성전에 속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사순절 새벽 기도회에 동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시작한 이 사순절, 앞으로 남은 두 주간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의 삶으로 잘 이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루에 한 끼 금식 헌금으로 탈북민들, 다시 말하면 세트민들을 위한 교회 건립하는 일에 우리가 봉헌을 하고자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전 새벽 기도도 잘 못하고 금식도 잘 못하는데 헌금을 해야 됩니까? 정답, 해야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한다든지 혹은 금식을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이 예수님과 보다 더 가까워지기 위한 중요한 영적인 훈련이고 절제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 우리가 복음 통일을 위하여서, 남북 통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교회로서 이미 탈북해서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하고 있는 우리 세트민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세워주는 일, 이것은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금식과 새벽 기도하는 일과 탈북민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은 별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 끼의 식사값을 내가 얼마를 계산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결정이고, 또 드린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자신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함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로서 복음 통일의 아름다운 교두보가 이번 기회를 통해 잘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장적 기도, 대제사장적 기도 혹은 중보 기도 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고, 9절 말씀에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에 이어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같이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할렐루야. 이 땅에 남아 믿음으로 살아갈 모든 제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입장에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 얼마나 사악한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악한 세상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려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두고 가시면서 이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이죠. 여러분,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다소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그런 의미를 담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있는 대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시는 이 기도는 방어적인 기도에서 조금 더 공격적이고 조금 더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병에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병에 걸리지 않을 건강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는 단순히 바라는 소원을 아뢰는 것 이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시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미 읽은 말씀 중에 요한복음 17장 8절과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 8절과 14절 말씀에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인간적인 권면의 말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결과는 아주 하늘과 땅처럼 달라지게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네 가지 밭에 뿌린 씨앗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러 나간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 버렸습니다.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졌습니다. 금방 삭이 나기는 하였으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였으므로 그 삭은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습니다. 자라기는 하는 것 같았는데 근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는 인간의 마음의 태도,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 그들의 삶 속에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 제자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글쎄 몇 년 전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오래전에 월드컵 최종 결승전에서 승리를 한 브라질 팀들이 그 운동장에서 승리의 기쁨을 막 표현하는 장면을 제가 화면을 통해서 본 기억이 제 뇌리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 승리의 기쁨, 마지막 심판의 휘슬이 딱 불리자마자 이 사람들이 그 운동장에서 기뻐 뛰는데 뛰면서 자기들의 상의 유니폼을 다 벗어 제꼈습니다. 그런데 상의 유니폼을 다 벗으니까 그 안에는 흰 러닝샷을 다 입고 있는데 그 러닝샷에는 매직펜으로 쓴 글씨가 똑같은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글씨는 I belong to Jesus.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는 사실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 사실은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어떻게 전하느냐, 무엇을 전하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말한다고 해서 다 생명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전도하는 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하여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6장, 17장, 18장 그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옮겨서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설교에서 중요한 부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그건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중요한 부분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쓸등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고린도, 이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쓴 편지거든요. 그 이후에 쓴 편지거든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 그는 약간 외도를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한 여러분 설교의 제목이 뭔가 하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설교는 상당히 문화 접근적이고 철학적인 아주 고상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바울 사도가 아덴에 오래 머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덴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문화적이고 철학적인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반성하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을 설득하고 정말 인간이 잘 듣기에 좋은 설교를 할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선포되어질 때 그 복음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인간의 권면의 말, 지혜로운 말,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인간의 지혜에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떻게 듣느냐.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큰 확신과 능력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는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많지만 그 큰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그들의 믿음의 아름다운 그 영향력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우리가 깨닫고 바르게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겠거니와 여러분, 나를 통하여서 그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통하여 내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변화된 삶을 통하여 여러분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 일곱 교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람의 권면의 말, 지혜의 말로 여러분 설교를 듣지 아니하고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들을 귀가 여러분들에게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삶에 뿌리입니다.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다 그들에게 주었다. 왜?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언뜻 이렇게 그냥 지나치게 읽게 되면 말씀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스스로 거룩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로 인하여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이 거룩하게 한다, 당신을 거룩하게 한다,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10장 3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정죄한 정죄 제목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신성모독입니다. 참남마도다. 네가 사람으로서 어찌 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서 거룩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열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으신 분이 아니라 그는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하여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삶을 통해서 얻은 여러분 명예 권세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무슨 뜻일까? 여러분 여기에서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성경 원어의 의미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서 따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거룩한 제물이 되고 그 십자가를 지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그를 믿는 제자들 그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죄와 허물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헌신과 인간의 여러분 정말 결심으로 스스로 의의를 쟁취할 수 있느냐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의 죄악으로 가로막힌 죄의 장벽을 누구도 그 장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 죄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2절 23절 24절의 말씀은 사실 읽을 때마다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도 못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에게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속량이 되셨다는 거예요.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인정하신다.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의니 모든 자에게 미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을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사실 갈등도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삶은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큰 장애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건 맞아? 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아? 내가 진짜 의로워진 것이 맞아? 그런데도 내가 아직까지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되지를 않아? 그럼 내가 믿는 건 맞아? 정말 예수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갈등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여러분 다른 의미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에게 영원한 현재입니다. 영원한 현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으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심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영원히. 어떤 분이 기독교에 대하여서 또 기독교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아주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저런 인간이 예수 믿는 건 맞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그만하지.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의롭게 하셨고 내가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분명한 신앙의 사람이 어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겠죠. 하나는 내가 기대하는 만큼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자책. 또 하나는 정말 내가 예수 믿고 내 삶에 무엇이 변화되었는지 진지하게 내 자신의 변화를 생각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다. 이미 우리가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의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변화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변화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는 말처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존재와 삶이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변화된 모습으로 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오니 아버지여 저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찬송가 439장 4절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여러분,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서는 이 믿음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천국 이를 때까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의 삶을 10년, 20년, 30년을 살아서 예수님을 얼마나 본받았는지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늘도 십자가 앞에 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이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심을 믿고 여러분 그 예수님께 내가 속했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문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거룩한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